가보니 마음을 주셨고 그 땅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 순종하면서 우리 은혜 자매가 다녀왔고 그곳에는 많은 영혼들 은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 또 그들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어요.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주님 주신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땅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가 열정들과 계획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국내 선교를 가게 됩니다.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다녀오는데 답사를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화요일 날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국내 선교 오래 했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품고 갔어요. 가서 만나봤더니 목사님들 만나뵙고 그 지역들을 봤더니 정말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정말 이 목사님도 어떻게든 좀더 섬겨드려야겠다, 도와드려야겠다,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할수 있는 부분들 잘 우리가 도와드려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기회만 되면 선교지도 많이 다녀오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국내 선교도 많이 가서 지역의 교회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도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영혼 구원에 있고요. 우리를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그 지역이 변화되는 것, 주변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생기가 돋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배너의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선교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품고 올 여름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바라기는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때에, 그때에. 여러분, 이렇게 그때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전 이야기에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죠. 도대체 어느 때인데 이 말씀이 이어졌을까? 지난주에도 그리하여라는 그 단어 하나를 풀려고 제가 한 20분을 설교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덧붙인 것 같은데, 그때에. 도대체 어느 때인데 이런 말씀이 이어졌을까?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단일 국가였어요. 통일 국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이었는데, 그 백성이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 왕이 있어서 강성해 보여요. 근데 자신들은 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누가 다스리셔야 되죠? 하나님. 하나님 다스리시면 돼요. 그들은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갖고 있는 무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왕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 교만해졌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저버린 일로 인하여서 저주받고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왕의 자리를 이어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의 때가 가장 강성한 때였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때. 40년 동안 다 다스렸는데 그 작은 이스라엘을요, 이방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굉장히 강성했던 나라가 다윗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전임자가 너무 잘하면 후임자가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강성한 때를 그렇게 보냈는지 솔로몬은 좀 부담이 됐을 거예요. 나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아버지처럼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라를 치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나라를 어떻게든 잘 평화롭게 유지하고자, 아버지 때처럼 강성하게 유지하고자 인간적인 방법을 그가 고안해내요. 그게 뭐였냐면 정략 결혼이었어요. 이방에 많은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맺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그 뒤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이요, 그 이스라엘 땅을 정말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더럽혔어요. 우상들을 들끓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결국 나라는 분열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왕족이었던 그런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왕을 경험했던 지파들만 남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여로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이루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렇게 된 것도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우상에 들끓는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모세를 통해 설교하게 하시고 유언처럼 말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축복이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징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고 결국 그들 나라가 분열되게 되고 분열된 뒤에도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그러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늘 나와야 되는데 나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은요 남유다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여로보암이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내려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면 마음이 동요될까봐 남유대에 귀속될까봐 나라를 세울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북쪽에는요 갈릴리 위쪽에 단이라는 곳과 또 아래쪽 남쪽으로는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요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예배하라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공공연하게 정당화시켰던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결국 그 두 나라가 다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은요 그 나라가 망하고 회복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망하고 흩어지고 끝났어요. 우상 숭배로 시작했던 그 나라 회복되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던 왕들이 그래도 몇 명 있었고요 그래도 한 8명 정도 20명 왕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포로기 70년의 때가 지나고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나서 다시 포로 귀환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망했는데 첫 번째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BC 606년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70년의 때가 차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BC 606년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엘리트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요. 이제 페르시아가 그 전 지역을 다스릴 때였는데 그때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제 나는 다른 정책을 취할 거다. 우리 속국의 많은 백성들 너희 마을로 돌아가서 그곳에 살아도 좋다. 그런 칙령을 내렸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BC 536년이었어요. 딱 70년 만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서 맨 처음에 성전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성전을 지었어요. 짓다가 중간에 포기하기도 했어요. 자기 삶의 그런 자리도 살아가기 너무 어려워서 처음에는 좀 포기하기도 했는데 결국 20년 만에 성전도 지어졌고요. 또 그 뒤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겨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결국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라는 총독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아서 이방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면서 나라의 기틀이 갖춰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를 회복시킬 다윗의 자손 중에서 자손 가운데 공의로 다스릴 이 나라를 회복시킬 자가 오실 것이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생겼어요. 곧 오실 거야. 우리는 지금 연약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가 강성해질 거야. 그런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40년이 지났어요. 1차로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나고 그런 많은 과정들이 있은 뒤에 140년이 지났는데도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리면 지치잖아요. 지치잖아요. 지쳐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하나님 때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말씀 앞에 눈물 주며 회개하고 날마다 온 정성으로 다 예배했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또 흔들려 버려요. 흐트러져 버려요. 예배를 잘 제대로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신대륙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1620년에 메이플라호를 타고 1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을 건너갔어요.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제1차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요, 1735년에 일어났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120년도 되기 전에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기 있는 정동 젊은이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포로 귀환 후에도요, 그때가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포로 귀환한 다음에 140년이 지나도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또 옛생활로 돌아가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요, 흠 없는 양 대신에 병들고 다리 저는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포로를 귀환했을 때 그 이후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 말라기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두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흠없는 예물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병든 것, 저는 것, 자기 삶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예배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예배드려야 되는데,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의 마음 자세는 어떠한가? 우리 정동 젊은이교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드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그 예배, 나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집중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그 조상들의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악순환의 서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쓰셔서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세요. 고통스러울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구원해 주세요. 사랑으로, 긍휼로. 그러면 또 한참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 잊어버려요. 또 죄 지어요. 그러다 또 이방민족 통해서 매맞으면 또 다시 돌아가요. 서클 반복돼요. 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요,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하세요?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그 은혜가 있어요. 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지금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이 포로기회가 끝나고 회복되어서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 되었는데 또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라기서의 결론을 보면요, 결말을 보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떠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냐면 다시 돌아오길 원한다. 너희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다시 돌아오면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희 아들 함께할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도. 다 살리고 싶어 하세요. 다 살리고 싶어 하세요.
죄악된 영혼도 돌아오기만 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때에 다시 하나님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때에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피차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특별히 아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다 저 여러분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특별 관리 대상이 되고 그런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의 신앙도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강해져야 돼요. 시대의 조류에 쉽게 편승해버리고, 뭐 남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나도 저렇게 살면 어때, 그게 아니라 분별된 자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인류가 시작되고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는 늘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설교였어요. 여러분,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사는 자들은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뭐 기념책에 기록하고 하실 이유가 있나요? 다 아시는데, 다 기억하실 텐데. 이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진리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 기념책이라는 것은요, 역대 왕들의 이야기, 우리 뭐 어떤 뭐 왕들의 이야기 막 적어놓은 그런 역사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대에 있었던, 왕들의 시대에 있었던 기록들을 적어놓은 그런 기념책에 그런 내용들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있었던 것들을요,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성도들의 선한 말과 경건한 행위를 모두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해 두신대요. 성도들의 언행은 잊혀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언행과 생각과 경건한 행위를 다 기념책에 기록해 두신대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다 기억하신대요. 우리의 언행도 다 기억하신대요. 우리의 사랑의 말들, 누군가 세워줬던 말들 다 기억하신대요. 또한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대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다 기록해 놓으신대요. 복음을 위해 애쓴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대요. 또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안다 하리라. 내가 저를 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해요.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 임할 자들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거예요. 제자들과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을 유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이상의 모든 악을 제하여 버리시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영원히 동락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함으로 그 기념책에 기록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기록하는 게 어떤 뭐 고소하려고 고발하려고 증거를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칭찬하시려고 상 주시려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그 기념책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 이야기들이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면 죄와 실수는 다 지워버리신대요. 그런데 우리의 아름다운 행위와 헌신과 사랑과 섬김과 아름다운 언행들은 다 어떻게 하신대요? 기억하신대요. 그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억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요 피차 마라메라는 단어가 나와요. 피차 마라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피차 뭘 얘기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말씀하면서 궁금하지 않나요? 전 되게 궁금해요. 이런 게 궁금해요. 그때가 언제인지, 피차 말하는 게 뭔지, 문맥에 연결이 안 돼 뭘 말했다는 건지, 뭘 말했을까요? 무엇을 말했냐면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요, 성도들이요, 이 악한 때에 세상에 헛된 말, 더러운 말, 하나님 모욕하는 말 이런 말 하지 않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 서로 성도를 세워주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하나님을 경험한 말, 영혼을 세워주는 말, 따뜻하게 품어주는 말, 칭찬하는 말, 그런 말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래, 서로 피차에 말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에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국내 선교 다녀와서 이번에 거기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 아이들, 왜 그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내가 알 것 같아. 왜 그곳으로, 그 교회로 나를 보내주셨는지 내가 알 것 같아. 그곳에서 나도 회복되었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도 경험하게 되었어. 피차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요. 어떤 상급을 주냐면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제가 읽을게요.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나의 특별한 소유 삼으신대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 여러분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여호와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군대와 권세를 지배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많은 어려운 순간에 외적들이 침입해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성경 역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지쳐있고 많은 공격당할 때 사단의 수많은 유혹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 특별한 소유를 삼으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하나의 특별한 소유 삼으신 거예요. 하나의 특별한 소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잘 이해가 되는데요. 저도 제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 그 8살 된 아들 녀석과 11살 된 이쁜 딸. 아들은 왠지 녀석 같아요. 예, 앞에 너무나 귀한 자녀들을 주셨는데 자녀들 바라볼 때마다 정말 저만의 특별한 소유잖아요. 저만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뭐든지 주고 싶어요.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그 자녀들 얼굴 볼 때 너무 힘이 나요. 그리고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제 자녀에게 다 주고 싶지 않을까요? 다 누리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더 좋은 곳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특별한 소유가 뭐냐면 내가 가진 것 너 다 주고 싶어. 다 누려. 누려. 그렇게 하나님께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복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존중함으로 그 하나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특별한 소유가 아니라 영원한 소유로 삼으신대요. 영원한 소유.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영원까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면 영생은요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영생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돌보심 받는 그런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식적으로도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선택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라기에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에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정동 젊은이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해요.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다 바라보시고 흡족해 하시고 정말 저 영혼을 보면 내가 참 기쁘다, 흡족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특별한 소유가 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은혜로 주
주님만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아멘 이곳에 서 주임재에 주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심의 예배 온전한 예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내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 예배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가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할 힘과 용기와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백성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경배하고 경외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사람 하나님 마음을 쪽하게 해주는 그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약한 시대 가운데 구별된 자를 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온전히 주를 경외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 청년들 살만한 환경 가운데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만군의 주여 하나님이 되살려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되어질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 특별히 아끼시는 존재가 되길 원하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